그 다음에 44쪽입니다. 자, 유의법들은 찰나적 존재다. 됐죠? 두 번째 공리죠,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공리는 고유성질. 그러니까 법은 고유성질을 가진 것. 두 번째 공리는 찰나. 그래서 법은 찰나적 존재. 그죠? 그래서 찰나적 존재가 유찰나 해놨죠, 그죠? 아비다르마 구사론에서 우리 현장선생님께서 카니까를, 그죠? 물론 산스크리트는 크샤니까입니다. 이거를 유찰나라고 옮겼습니다. 이 의미는 찰나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아비담마에서 고유성질을 가진 것을 법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고유성질을 가진 법들을 구경법이라 부른다고 해서 이러한 법들이 영원 불변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것은 불교가 아니다. 열반을 제외한 모든 유의법들은 찰나적 존재라고 상좌부 아비담마뿐만 아니라 북방 아비담마와 대승불교 여러 경론들도 강조하고 있으며 북방 아비달마를 대표하는 아비달마 구사론도 마찬가지다. 찰나야말로 아비담마, 아비달마. 제가 앞에 주에 달아놨습니다. 아비담마는 상좌부 불교를 부를 때 저는 아비담마라고 칭합니다. 왜? 상좌부는 빨리어로 아비담마로 나옵니다. 근데 북방 아비달마는 그죠? 이거는 산스크리트로 아비다르마로 되어 있습니다. 아비다르마를 중국에서 아비달마로 옮겼습니다. 됐죠? 그래서 아비다르마 하면 5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비담마, 아비달마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비담마는 상좌부 아비담마 체계. 자, 아비달마는 북방 산스크리트 된 북방 아비다르마 체계. 대표적으로 설일체 유부나 구사론을 예, 뭐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비담마, 아비달마에서는 두 개 다 쓴 것은 뭡니까? 남북방에서 똑같이 그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아비담마, 아비달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담마, 아비달마에서는 찰나를 법의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 최소 단위의 시간으로 이해한다. 자, 요 지금 있잖아요. 먼저 밝힌 있잖아요. 요거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그 뒤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법의 찰나는 뭐냐? 법의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 최소 단위의 시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찰나는 바로 뭡니까? 고유 성질과 연결됩니다. 됐죠? 불교에서 말하는 찰나는 뭡니까?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데 걸리는 최소 단위의 시간으로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 밑에서 그죠? 그죠? 이 말의 중요성을 이제 제가 계속해서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찰나는 다시 일어남과 머문과 무너짐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됐죠? 그 우리가 그죠? 찰나 이랬는 최소 단위의 시간을 하면 그죠? 딱 점으로 있잖아. 찰나는 그러면 뭐 고정불변한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남북방에서 똑같이 찰나라는 것도 요새는 그죠? 과학이 불교편이고 우리가 이제 사실을 검증하는 것도 해보면 불교적인 이 약이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그럼 찰나는 고정불변한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남북방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찰나를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라 그럴까요? 우리 입자가 속기 뭐 이런 게 있다 합시다. 그죠? 고도로 대해서 보면 찰나도 뭡니까?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혹은 일어나고 좀 뭐 바뀌고 머물고 사라지는 세 번 혹은 네 더 작은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75분의 1초밖에 안 되는데, 그죠?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쿼크 있잖아요. 이제 우주가 우리 이제 뭐 그 빅뱅 이론에 의하면 그죠? 최초의 어떤 그 뭡니까? 어떤 그죠? 그 입자가 있잖아요. 빵 터져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질량이 부여되는 그거를 뭐 그 쿼크 단계라 그러더라고요. 그 쿼크 단계의 시간은 10의 마이너스 21승 초라 그러던가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75분의 1초만 이거는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됐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더 보면은 이 찰나는 이제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찰나는 다시 일어남과 머문과 무너짐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석서는 말하고 있다. 본서 제4장 6가 해설 참조해놨습니다. 서양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서버 모먼트라고 옮기고 있다. 모먼트를 찰나를 서양에서는 모멘트라고 옮깁니다. 모먼트. 모멘트 이라면 경상도 발음이고요. 모먼트. 그래서 서버 모먼트라고 옮깁니다. 모먼트의 서버 모먼트. 찰나. 그 이상은 우리 북방에서 번역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모먼트가 찰나니까 서버 모먼트는 뭐로 옮길까?
그렇잖아요. 찰나? 그리고 원자? 아원자. 찰나? 아찰나. 한국에서는 아찰나로 다 통용되고 있어요, 지금. 이 책 때문에. 그죠? 이야기하다 보셔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아찰나로 옮겼다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 아찰나라는 용어는 주석서의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아찰나는 전문용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고유 성질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찰나를 아찰나로 쪼갤 수는 있고, 아찰나는 그러면 다시 아아찰나로 쪼갤 수 있겠죠? 아아찰나는 아아아찰나로, 그죠? 아찰나 해봐야 뭐, 그죠? 한번 뭐 천분의 1초 정도, 만분의 1초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1승 초에 비하면은 이것도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됐죠? 그 찰나, 아찰나, 아찰나, 아찰나. 그게 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이런 거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이렇게 쪼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아찰나, 아찰나로 쪼개버리면 중요한 게 뭡니까? 법이 가지는 고유 성질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도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설명합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아, 이거는 장담은 못 합니다. 제가 저 책을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세상에서 이 정도는 설명을 하겠죠. 그죠? 예. 그 법이 가지는 고유 성질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 용어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찰나는 법의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 최소단위 시간인 것이다. 이제 충분히 이해가시죠? 찰나는 뭡니까?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 최소 단위의 시간. 그리고 특히 그 찰나는 첫 번째 공리인, 그 두 번째 공리인 찰나는 첫 번째 공리인 뭡니까? 고유 성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그죠? 이 두 개가, 이 두 가지 공리가 서로 관계가 없다면 이것도 말도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찰나는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 최소 단위의 시간. 예, 요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갑니다. 찰나는 무상에서 비롯된다. 자, 그런데 그죠? 왜냐면 자, 찰나는 경에 보면 우리가 빨리 3장 있잖아요. 경뿐만 아니고 그죠? 빨리 3장에 보면은 찰나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석서 문헌에서부터 나타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찰나 혹은 찰나적 존재라는 용어는 빨리 3장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찰나는 주석서 문헌을 통해서 이루어낸 아비담마 불교의 핵심이 되는 용어이다. 이렇게 말하면 참나 진화 대화를 찾는 것이 불교라고는 헛된 주장을 넣어놓고 싶은 분들은 찰나는 부처님 문헌과는 상관없는 후대의 주석가들의 임원으로 만들어서 사용한 용어라고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찰나는 초기 불교의 키워드 가운데 하나인 무상을 정확한 시간 단위로 표시한 것이다. 됐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찰나는 초기 불교의 키워드 가운데 하나인 무상을 정확한 시간 단위로 표시한 것이다. 됐죠? 그죠?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불전에서 무상고 무아의 중요성은 각별하다. 자, 무상고 무아를 주석서 문헌들은 법들의 보편적 특징, 아까 공상 적었죠? 그죠? 그 공상이 바로 있잖아요. 그죠? 무상고 무아를 이야기합니다. 무상고무화는 깨달음의 실현 혹은 열반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그죠? 그 밑에 저 뭐 제가 뭐 그 주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두 번째 설법이요. 이 법문을 듣고 오후 비구가 아라한이 된 무화의 특징경, 유명한 경이죠. 부처님의 두 번째 설법입니다. 이렇게 전개된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느낌은, 인식은, 심리현상들은, 아르마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심리 현상들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염호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래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우리 잘 아는 경입니다. 그죠? 오비구가 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전부 아란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뭡니까? 여섯 단계의 정인구를 했죠?
그죠?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아란이 되는 여섯 단계의 정연구. 첫째는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 됐죠? 존재를 온으로, 12처로, 18계로, 여기서는 온으로, 색수상 행식으로 해체해서 봅니다. 해체해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상, 고, 무아가 봅니다.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보면 염호가 일어나고 탐욕이 빗발이고 해탈하게 되고 해탈했다는 구경 해탈지가 퇴득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여섯 단계의 정연구는 상육대니까에만 400번 나타난다. 자, 그죠? 이만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통찰하는 것이 뭡니까?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깨달음을 실현하는 가장 뭡니까? 단초가 됩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이 무상을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좀 주석서 문헌에서는 찰나라는 거로 우리 그죠? 그 규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죠? 우리 무상이라면은 객관적인 시간 단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상, 이런 뭐죠? 객관적인 시간 단위가 되기가 곤란한데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객관화 시켜서 있잖아요? 찰나라는 것은 요새 말로 하면은 75분의 1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우리 그죠? 주석서 문헌이다. 이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저는 우리 여기서 청정 도론을 했어요. 예, 그래서 특히 상자부에서는 있잖아요. 이 무상을 통찰하는 것을 예, 깨달음의 가장 그죠? 중요한 그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아의 특징경에도 보면은 항상 그죠?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이렇게 해서 무상 고 무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무상에서 출발해서 고 무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죠? 찰나는 그죠? 이 무상을 객관화 시켜 놓은 거다. 그죠? 찰나 하면 우리 무상이라 하면 그죠? 사람마다 시간 단위가 다 달라요. 근데 찰나 이라면 뭡니까? 네가 봐도 75분의 1초, 내가 봐도 75분의 1초. 됐죠, 그죠? 이렇게 이제 해놨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상의 최소 단위가 찰나다. 찰나는 무엇인가 해서 또 47쪽이 되어 있죠, 그죠? 주석서들은 있었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무상이다. 맞죠? 듣고 보니까 그럴듯한데, 그죠? 우리는 무상하면 알겠는데 이렇게 정의는 못했죠? 이제부터 써먹으십시오. 무상이 뭐지? 불교는 무상 무상하는데, 자, 있었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 그죠? 알고 보면 이제 이 말은 나도 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저 언어로 탁 표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정신과 물질의 법들은 어느 정도의 기간 혹은 시간 동안 있었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주석서 문헌들에서는 있었다가 존재하지 않음인 이 존재하는 기간을 찰나로 설명한다. 됐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죠? 자, 쭉쭉쭉쭉 막 그 설명이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냥 확 넘어갑니다. 그죠? 그럼 자상공상 48쪽 주체 길게 달아놨죠? 자상공상에 대해서는 그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9쪽입니다. 찰나의 구명입니다. 찰나의 구명은 주석서 문헌을 통해서 이루어낸 아비담마 불교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마음을 비롯한 유의법들은 찰나생 찰나멸하는 일어나고 사라짐의 문제이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주석서는 더 나아가서 이 찰나도 다시 일어나고 머물고 무너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새 아찰나로 구성된다고 설명하여 자칫 빠질지도 모르는 찰나의 실제성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청정도론을 복주서인 파라마타 만주산 찰나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으로 한정된 자신의 존속기가 됐죠, 그죠? 그다음에 즉 특정한 법이 존속하는 기간을 이제 찰나라고 한다. 이렇게 등등등 비슷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 관계상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상자 보면 그렇고 북방 세릴체 위반은 어떻습니까? 50쪽 보면 그죠? 북방의 아비달마에서도 일체의 위법은 모두 유찰나적, 찰나적 존재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찰나란 법 자체를 획득하고서 무관에 바로 소멸하는 것을 말하니 이와 같은 찰나를 갖는 법을 찰나적 존재라고 이름한다. 상자부 설명이나 거의 같습니다. 그죠? 아, 등등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50쪽 밑에서부터 둘레 다섯째 줄입니다. 이처럼 남북방에서 공이 한 법이 일어나고 머물고 쇠퇴하고 무너지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 기간을 찰나라 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아비달마 구사론의 어법을 빌려 말하자면 유입법이 자신을 드러내는 데 걸리는 시간이 찰나인 것이다. 제가 그 한자 한문 인용까지 다 해놨어요. 그죠? 유입법이 자신을 드러내는 데 걸리는 시간.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데 걸릴 시간 맞죠? 그거를 찰나라고 정의합니다. 예, 우리 상자부 설명이나 북방 설명이나 똑같습니다. 그죠?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데 걸리는 최소 단위의 시간. 그거를 찰나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상의 여러 자료들을 취합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찰나는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데 걸리는 최소 단위의 시간이다. 그래서 역자는 법의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 최소 단위의 시간이라고 찰나를 정의한다. 됐죠? 앞에 나왔죠? 그죠? 찰나는 법의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 최소 단위의 시간. 그럼 그 밑에 이제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데 걸리는 최소 단위 시간은 상자불교에 의하면은 물질 찰나와 심찰나의 길이가 다르다고 봅니다. 이거는 상자부불교의 특징입니다. 북방불교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상자부불교에서는 마음이 물질보다 더 빨리 변한다고 그러세요. 물질이 머무는 아찰나에 마음은 16번 일어났다가 멸하고 사라진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잡으면은 마음은 물질보다 16배 더 빠르다. 그래서 이 물질 찰나라는 그 심찰나를 따로 동급해서 그죠? 찌딱하나라는 그죠? 심찰나라는 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상자부 불교의 특징입니다. 상자부 불교에서는 심찰나과 물질 찰나와 심찰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심찰나가 물질 찰나보다 더 빠르다. 16배 빠르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분입니다. 1찰나는 75분의 1초이다. 그죠? 상자부 불교에서는 제가 여기 해당되는 정확한 출처를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북방에서 우리한테 잘 알려진 그 뭡니까? 아비달마 구사론 있잖아요. 예, 아비달마 구사론을 가지고 여기 했고, 그다음에 인도 문헌들이나 인도 그 사전들 있잖아요. 산스크리트 사전들을 이렇게 하고 쭉 대조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불교와 힌두교와 자이나교에서도 찰나는, 1찰나는, 예, 75분의 1초에 해당되는 거로, 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1쪽 밑에서부터 둘, 넷, 다섯, 여섯째 줄쯤 그 보면은, 현장 스님이 옮긴 아비달마 구사론을 살펴보자. 찾으시죠? 그죠? 자, 아비달마 구사론에 의하면은, 일주야, 즉, 하루는 35호율다. 산스크리트로 무후르따입니다. 자, 일모호율따는 30납박, 라와입니다. 일납박은 60달찰나, 딱 크샤나. 그 다음에 일달찰나는 120찰나, 크샤나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출처까지, 그 밑에 밝혀놨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와서 있잖아요. 쭉 이렇게죠. 계산을 해보면, 그죠? 뭐 옛날에 75분의 1초라는 것을 알았나? 물론 옛날에는 75분의 1초란 말은 안 썼습니다만, 그죠? 옛날에 왜냐면 초에 해당되는 걸 있잖아요. 왜냐면 이 달찰나는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대로 딱 해보면은 요새 1초에 해당되는 것은, 찰나는 요새 초로 보면은 75분의 1초에 해당됩니다. 그 계산을 여기 쭉 해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있잖아요. 52초. 그리고 이거는 우리 운어용화 저, 예, 그, 우리, 불교 사전 있죠, 그죠? 운어 스님께서 옛날에 감수해서 한 불교 사전 있죠? 지금 불교 시대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죠? 거기 찰나 찾아보면은 75분의 1초라고 그렇게 운어 스님께서도, 예,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왜? 구사론에 의거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52쪽 그 밑에 부분입니다. 여기서 찰나로 옮긴 크샤나와 납박으로 옮긴 나와와 모호율따로 옮긴 무후르따는 힌두교와 자이나교 문헌 등 인도의 뭡니까? 범어 문헌 일반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사전이니 자이나 사전 이런 거는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컴퓨터 입력까지 다 해놨어요. 예? 네, 그런 갖고 쭉 제 밑에 출제까지 다 밝혀놨어요. 그래 해봐도 1찰나는 75분의 1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대략, 그죠?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그죠? 이미, 그러면, AD 한 5, 6세기, 4, 5세기쯤에 있잖아요. 이, 인도에서 1찰나는 요새 말하는 시간 나눠보면 75분의 1초로 인도 사상계, 종교계, 철학계, 뭐, 전반에서 통용되고 있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됐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아, 그래서 53쪽,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1찰나는 대략 75분의 1초에 해당한다. 됐죠, 그죠? 이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뭡니까? 찰나는 결코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됐죠? 그죠? 그 객관적인 시간 단위로 설명한 거다. 자, 한편 상자부 불교에서는 물질이 머무는 찰나의 마음은 16번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진다고 강조한다. 출처 밝혀놨어요. 이렇게 본다면 1초의 마음은 대략 1200번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진다고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100세 인생 동안 나르는 개체의 얼음에서 대략 쪼락 됐죠, 그죠? 이렇게 보면 3조 7843억 2천만 번 정도 됐죠, 그죠? 마음을 객관화시켜서 봐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마음이야말로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는 거, 그죠? 찰나적 존재라는 거.